뭔 일 있어? 너 그 사장이랑 싸웠지? 아 물론이야. 아 사장도 뭐 이게 뭐라 그러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. 응, 사장이야. 애들하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 뭐? 맞아. 설경구하고 걔 나오는 거. 어, 애들. 정치. 팀메이커? 어. 이거 어게 마이 라이프 팀. 그 대박 무시?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이게 MZ 세대 힘이야 누나. 그러시겠지. 누나는 문 다 닫고 들어온 거야. 근데 아 문 닫고 들어온다. 말 피하기. 이게 파인트야? 쿼터야? 네 가지만. 근데 나 오레오랑 왜 세 가지 받고 왔어? 네가 막 세 개만 말해서 그냥 오레오로 두 개 달라고 했어. 아니 왜? 아니 너가 나는 너가 네 개만 말해. 아니 세 개만 말했잖아. 쿼터를 하나 살 줄 알았어.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라는 뜻이었어. 좀 맛있게 먹는 거. 그럼 네 뭐 고르라 했는데? 내가 말 안 했어. 그 프로틴 아니면 물어봐 주지. 너가 오레오 더 좋아하니까. 원래 이상한 나라나 슈팅스타로 달달한 거 먹고. 없어. 내주 이상해. 왜 그래 너? 누구냐고. 없어. 아 누구랑 다녔냐고. 안녕. 오늘 원래 아침으로 라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아 짬뽕 시켜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의 그 주제가 냉털이어가지고 만두 데우고 라볶이 대신에 라면으로 바꿔서 지금 준비를 했어요. 일단 국물 한번 먹고 국물을 먹고 싶었으니까 이게 사실 이 국물이 어제 밤에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 동생한테 치킨 다 먹고 계속 야 라면 국물 먹고 싶지 않냐? 계속 꼬셨는데 동생이 안 넘어오더라고요. 계속 라면 생각하다가 자가지고 아침부터 라면이 땡겼나봐요. 아 김밥이 있어야 되는데. 저는 계란 푸는 거 좋아해서 계란 하나 깨서 넣었어요. 맛있다. 오랜만에 만두. 이거는 뭐 이렇게 라면에 넣어서 같이 끓여서 뭐 만두라면처럼 먹거나 어디에 첨가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냥 이 만두 자체로 먹는 게. 짠. 아까 그거 다 먹고 뭔가 좀 허전해가지고 이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마켓컬리에서 파는 멕시카나 닭강정이거든요. 근데 맛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가 매콤 달콤이고 하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매콤 달콤 맛이에요. 이거는 양배추 샐러드. 제가 지금 어제는 오늘부터 우리는 이란 드라마를 봤고 서프라이즈. 내가 네 아빠다.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. 나가. 지금은 붉은 단신 보고 있는데 전하께서 자명을 나가 만난 여인이 있다. 전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? 권력입니까? 아니면 연심입니까? 선비님이 계신 곳까지 갈 것입니다. 내가 원치 않습니다. 내 세상은 낭자가 살 수 없는 곳이오. 제가 둘 다 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. 여기 몽댕이로 해야지. 아직 괜찮아요? 다친 데는 없이요? 네. 아이고 아이잖아.
산에 사람을 보내서 그 명단부터 보내달라 하세요. 네. 모두 서두르세요. 그러니까 물냉이 아무리 물냉이어도 비냉을 시키면 물을 주잖아. 여자랑 남자랑? 그 뭐 밟고 밟아 딛고 올라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. 저 위원장. 진짜 대단한 그런 사람이야. 알차리.